자, 고추 모종이 아주 이쁘게 잘 올라왔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상토를 뜯고 올라오지 못해서 전부 다 상토가 이렇게 붕 떴습니다. 한 어제쯤 물을 한번 흠뻑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상토를 뜯고 올라왔어요. 고추 모종 많이 하는데 보니까 상토를 이걸로 안 쓰고 모짜리용 상토를 쓰게 되니까 상토를 들고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. 전부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올라오더라고요. 이렇게. 근데 우리는 일반 상토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막 들고 올라왔어. 이렇게 보면 자, 이 밑에 이렇게 약하게 올라와 있어요.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되고 그러진 않아요. 그냥 물만 주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이런 게 연하게 너무 연하게 자라게 되면 이제 그게 살짝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. 우리 품종은 올해 이제 사이렌하고 고추 품종은 이제 사이렌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다 물론 내병개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방탄복을 올해 주로 이제 많이 심으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작년에 방탄복을 심어봤는데 복합 내병개고 요거는 끝썩음병 칼슘 부족해서 그런 게 그냥 좀 되게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요즘에 다 큰 대가종이고 큰 건데 일단 병충해 워낙 강해서 올해는 방탄복으로 주로 많이 심고 또 하나는 큰 천불이라 그래갖고 요거는 뭐냐면 요 큰 천불 요거는 청양고추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작은 청양한 고추가 아니라 좀 큰 대가종 청양고추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걸로 해서 일반 고추 방탄복하고 큰 천불 청양고추를 주로 좀 틈새 시장을 노리려고 합니다. 왜냐면 청양고추는 일반 고추보다 가격이 좀 높게 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해는 한번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주면 물이 쑥 내려가면서 어제 좀 푹 줬어야 되는데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물 다 줬는데 올라온 것들은 아주 예쁘게 잘 올라왔습니다. 야, 이제 고추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올해도 준비 잘 해서 모종 잘 키워서 고추 농사 풍년되도록 화이팅 합시다. 우리 이제 쌈새조도 이렇게 모종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. 모종을 전부 다 이렇게 키워서 늦어도 한 3월 중순까지는 모종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쁜 시기가 됩니다.